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달리는 자는 적의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제일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뭡니까?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소비자가 사지 않는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고 물건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물건이니까요. 물건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장애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연히 창조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있는 이유 있는 사명을 주어가는 세상을 살리려는 뭡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심부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나름의 방법대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소홀히 하고요.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 연약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은 받은 축복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대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요. 계속 뭡니까? 내가 못 누려진다 말이에요. 기도 체험이 없으면. 내가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늘 기도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체험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인생 속에 이걸 지속해서 누리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선수요 농부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라고 했는데 영적인 군사는 말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허감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꺾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뭡니까? 운동선수라고 했대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법대로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관리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하고 우리는 선수라는 말은요 평소에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없이 달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두고 달려야 되고 선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선수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자,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 우리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적인 군사 선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약한 인간, 아무 배경도 없고 뭐 실패한 것도 많고 그렇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모셔보고 출애굽해라 합니다. 모셔 나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제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릇 준비를 하려면 살다 보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만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많아요. 이때 눈에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에 개의치 말고 삶에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달라고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약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요. 바탕을. 우리 인생의 바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약. 그리고요, 기초, 기본, 근본을 다져가요. 우리의 기초를, 그리고 기본을, 근본을 그리스도의 은약 속에서 다 다져가야 됩니다. 은약을 잡고 삶의 기본을 만듭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바탕과 기본과 기초와 근본들을 뭡니까? 다 준비해 나가는 그릇. 그래서 은약을 뭡니까? 딱 붙잡고 내 기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약을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요.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시작이다. 두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에 맞는, 내 정체성, 나는 교수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주부다, 나는 목사다,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입니다.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나의 정체성에 맞게. 세 번째는요, 혼자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에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이게 체질이 돼요. 특히 강단 말씀에서 발견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개인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면은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요. 참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다가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